마트에 이만한 빵이 팔아요. 마트 가면. 근데 그거를 사서 그걸 한 이틀이면 다 먹어요. 그리고 라면도 박스로 사다 놓고 먹고.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의점 자주 이용하고 과자도 막 엄청 사다 먹고. 탄수화물을 많이 그러나 약 8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이거는 약값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. 뭔가 정말 특별하게 뭐 먹는 거나 뭐 이런 게 있냐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혈당을 어떻게 관리한 걸까? 바로 식단 관리에 있었다는데요. 여러 음식을 먹어보고 조리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거치며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한 겁니다. 오늘 부부가 소개해줄 식단은 당뇨인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단, 두부밥과 곤약 잡채. 부지런히 재료 먼저 준비하고 첫 번째 요리는 곤약으로 만든 잡채. 삶은 곤약면에 채소들을 넣어주고 볶아줍니다. 그 후 소스를 넣는데 소스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. 아무래도 식판되는 소스는 설탕이나 당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좀 높이더라고요. 그래서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다고요. 마지막으로 만든 소스를 넣어주면 끝! 곤약 잡채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? 잡채를 해서 먹이면 설탕이 너무 오르고 칼로리도 높아서 고민을 하다가 곤약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뒤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맛이 괜찮아서. 이렇게 만들어진 곤약 잡채는 맛도 좋고 혈당 상승에 부담 없는 당뇨 식단으로 탄생한답니다. 두 번째 요리는 두부를 주 재료로 한 두부밥. 혈당을 덜 올리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어서 밥 대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부가 밥알처럼 느껴지도록. 그리고 참치는 기름을 쏙 빼서 넣어준다는데요. 또 고지혈증이 같이 오기가 쉬워요. 그래서 기름이나 지방은 좀 섭취를 적당히 덜 하시는 게. 준비된 두부, 참치, 그리고 채소들을 한 대 넣어 볶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당뇨인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완성된다고요. 정말 혈당 상승에 부담이 없을지 혈당 수치를 재보기로 했는데요. 남편 이세용 씨의 식전 수치는 98. 식전에는 100 이하면 괜찮은 상태예요. 혈당을 재고 한 숟갈 떠보는 두부밥. 그 맛은 어떤가요? 간도 좀 약하게 하는 편이라 가지고 약간 밍밍하고 싱겁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는 몰라도 근데 대신 그만큼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. 덕분에 아내도 건강식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요. 진짜 혈당 높을 때 이런 거 많이 먹었지. 곤약을 진짜 항상 냉장고에. 밥 먹은 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. 약 2시간 뒤에 혈당이 안정을 찾은 모습.